근데 왜 디지털 헬스케어인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진료를 꺼리게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고 이래서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고 이런 게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존 환자들도 사회생활이나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VR, 챗봇, 소셜 미디어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